포르투갈 애국계. 가수. 갑자기 인터넷에서 마리아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요즘에는 저기 한국어가 아마 나중에는 전 세계어가 될것 같아요. 나도 그 중국 애들 보면 예. 불쌍히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유한 스카이가 한국 와서 보니까 문맹이 없어. 그래서 예, 그래서 중국도 한자를 없애고 한글로 하자 그랬는데 주장한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저 예. 때문에 주면 안 되겠네. 그네들이 자존심 때문에 못 하지. 그래서 가르쳐주면 안 되겠네. 예. 그네들이 지금 했으면은 IT에는 완전히 엄청 좋아지. 빠르죠. 걔네들 지금 저 알파벳으로 하고 있잖아요. 뜻 전달도 잘안 돼요. 걔네들이 80%인가 때문에 문맹이잖아. 지금도 문맹률이 높아, 중국은. 80%야. 지금도 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대학생 애들도 제대로 잘 못해요. 자기들 글자가 또 간체하고 또 그게 있어가지고, 대학 교수들도 본체를 못 몰라, 서로 몰라. 대화가 안 돼요. 읽거든요. 예. 한시 써봤다 한번 지금도 만들고 있고. 한시를 딱 써갖고 뜻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몰라 못 읽어. 네, 몰라요. 그냥. 그리고 뭐냐면 옛날에 과거시험 몰라니 얼마나 그 핵수를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 한자의 그 핵수를.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힘들어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18세까지 죽어라 한번만 외우는 거예요. 과거시험 몰라. 앉아서 흔들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인지 그 양반이 뭐냐면 한글은 화장실만 갔다 와도 깨우친다 이거야. 그 시간이면 다 한다 요즘 일본 애들도 젊은 애들도 한글 쓰면 더 편하거든. 이거야. 써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많이 유행을 한다 그러는데. 한글이 속도도 빠르고 발음이 또다 되고 예, 표현이 거의 3만 단어 되기 때문에 가장 표현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글은 뜻은 몰라도 소리는 내. 보니까. 그거는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근데 저기 봉소라고 있잖아요. 옛날 그 상공들끼리 그렇게 아니면 임금한테 올릴 때, 이제 궁중에서도 한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이 썼죠. 네, 그쵸, 상공들이 쓰더라고요, 한글을. 그래서 그 서포 김만중 선생 같은 경우는 한문하지 말자 이거요. 한글로 하자 이거요. 그래서 그 뭐냐 원래 그 구운몽이 다 한글로 쓴 게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기들은 한자 아니까 그 비밀글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의사들이 그뭐 저기 라틴을 해가지고 선생님, 요 세필붓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제가 7밖에 없으니까. 그 필요합니다. 큰 분만 있고 작은 분도 있잖아요. 요거까지. 알겠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연필은 있어야지. 나중에 또다 쓰게 되니까.